제가 최근에 이 보수 국민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좌파 국민들은 좋아하고 있는데요. 좌파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제 쓴소리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세월호 10년이 되었습니다. 온 사회가 기념하고 있죠. 근데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특집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다 잊었나? 배들 보니까 불법 증개축, 과적, 해양 재난 여전했다. 가보니까 법대로 지키고 있는 거 하나도 없더라.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해양 선박 인재는 여전하다. 사회 재난이다. 사고도 안 줄어든다. 좌파 국민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그러면서 오늘도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 주제로 만들어서 박근혜를 탄핵하고, 물론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문제는 기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태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 사회적 재난이나 사건만, 대형 사고만 나면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죽거나 재난이 났을 때 사회적으로 기념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다시는 그런 재난적 구조에 처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을 함으로써 망자들에 대해서도 그 망자의 가족들이 슬픔을 잊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다. 집으로 편안하게 사망, 사고, 현장, 재난의 현장을 이제는 잊고 평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최근 경향을 보면 사고만 났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단체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들어 나가고 끊임없는 정치투쟁의 소재로 삼아갑니다. 끊임없는 정치투쟁의 소재로. 사고를 사건으로 만들죠. 지금도 세월호의 진범을 찾아라. 세월호는 사건이다. 누군가가 침몰시킨 거다. 라고 생각하는 음모론자들이 세월호를 켜켜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망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쉬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언론 보도 말할 수 없는 재난 보도 준칙 위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성 안 하죠. 아무도 반성을 안 합니다. 사고는 사고일 뿐인데 이 사고를 사건으로 만든, 음모의 사건으로 만든. 미국 같았으면 세월호에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또 다른 승객들도 죽고, 그러나 그 승객들을 살리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 해양경찰 아저씨들이 아마 영웅으로, 엄청난 영웅으로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감옥 가서 살았습니다. 왜? 다 못구했다고. 무슨 슈퍼맨도 아닌데. 영웅을 감옥에다 집어쳐 넣었습니다. 분노와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비탄에 빠진 가족들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집으로. 이제 사고, 아픔을 잊고, 아픔을 가슴 속에 넣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가정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평생을 그 세월호의 짐을 안고 못 잊게 만드는 거죠. 왜?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기억하고 위로하고 사회적으로 위로하고 그런 것은 그 사건을 잘 갈무리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좌파 국민들의 역사관을 보면 모든 큰 사건, 사고는 헌법에다가 쓰자는 겁니다. 4.3도 쓰고, 5.18도 쓰고, 사람이 많이 희생당한 세월호도 쓰고, 그럼 이 사회가 앞으로 못 나가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의 재난 사고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였느냐? 못 줄이고 있는 겁니다. 불법 증개축하고 과적하고 못 줄이고 있는 겁니다. 산풍사고, 성수대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굉장히 고도 성장의 긴 끌어당기는, 그래서 늘어나죠. 사회 자체가 전근대로부터 초현대로까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5천만 국민 중에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전근대적 세계관도 가지고 있어요. 초현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길게 고도 성장했기 때문에 앞에서 끌어당겼기 때문에 길게 늘어져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갈무리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 이것도 선진국이 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TV나 이런 걸 보면 그 미국의 북한에서 죽은 원비어 부모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눈물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을 TV에서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TV는 막 눈물을 흘리라고 강요를 하죠. 슬픈 사건이 생기면 그냥 병원에 막 카메라를 들고 병원으로 그래서 막 극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선진국 중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눈물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 어떠세요? 이제 고요하게 하고 카메라를 밀주 마이크를 들이밉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 미국도 다 울고불고 난리합니다. 근데 텔레비 안 나오죠. 그런 장면을 TV에 보여주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월호 10년이 지났습니다. 이태원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산풍 사고에서부터까지 그 슬픔을 표현하는 에너지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쏟아야 됩니다. 하나도 안 하고 눈물만